12구 이태원 참사 49제 위령제가 조계사에서 봉인됐습니다. 희생 영가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길 발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49일째를 맞은 어제 사고 현장 인근에선 7대 종교 합동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설악산 신흥사 본말사 스님과 결제 대중이 이민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며 각자의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불교가 억불 숭유의 조선시대, 어떤 모습으로 본연의 역할을 지켜왔는지를 살펴보는 학술회가 서울 호합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12구 이태원 참사 49제 위령제를 봉행하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안전한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자라길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파란 넥타이를 맨 이력서 사진, 또 턱을 갠 셀프 카메라. 영정에 당기기엔 너무나도 앳된 얼굴들이 조계사 영단에 올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어느덧 49일. 서울 조계사에서 150여 명의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58번의 명종 소리를 시작으로 영가들을 불러오는 실현의식과 극락왕생을 비는 대령과 관욕, 발아춤이 이어집니다. 영단엔 유가족의 뜻에 따라 49제 위령제 참여를 희망한 67명의 희생자 영정과 78명의 위패가 자리했습니다. 숨진 자녀가 생전 좋아했던 반찬을 도시락통에 담아 공약물 사이에 놓은 유족은 해맑은 웃음의 아이 사진 앞을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희생 영가들이 미련과 집착을 놓고 평안한 피안의 엄멸을 지어야 한다며 이고 등락과 극락 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마냥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단상위에선 배우 고 이재한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을 쌌던 하얀 보자기를 두르고 아들의 양말을 신은 채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다들 자는데 고 이지한 씨는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부 출신으로 대중연기자로서의 활동을 갓 시작한 신예였습니다. 조 씨는 차갑게 생을 다한 우리 아들, 딸들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지한이의 영정사진을 쌌던 흰색 보자기로 목을 두르고 지한이가 신던 까만색 양말을 신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좋은 곳 안전한 나라에서의 환생도 바라보지만 왠지 오늘이 이승과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혀옵니다. 유족들은 위령제를 회향하면서 영정과 함께 모신 위패를 태워 영가를 봉송했습니다. 꼭 손잡고 다 같이 다니면 자녀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이별을 고하고 제로 분한 위패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음 생에서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합동 추모식을 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유가족들이 함께한 추모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희생자 영가들이 빛으로 세상에 다시 오길 기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척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된 7대 종단 합동 추모식.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과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향을 사르고 하얀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불교 등 7대 종단은 각 종교별 추모 의식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 땅 위에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한국 종교 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회장 진우 스님은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7대 종교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희생자 영가들이시여, 아픔, 슬픔 모두 내려놓으시고 빛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길 기원합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하며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망 구축에 각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전체가 재발 방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해야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7대 종단이 함께한 추모식 이후 진우 스님은 집행부 주요 부실장 스님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찾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목탁 소리에 맞춰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발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참사 현장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아픈 사연들을 전해 듣고 불자 자원봉사자들도 격려했습니다. 영화의 날씨 속에 거행된 7대 종단 합동 추모식은 유가족들과 아픔을 나누며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본말사 스님과 결제대중이 이민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며 각자의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법회 참석자들은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을 계사로 법망경 보살계를 독송하며 결제기간 계율을 청정하게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현담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목을 동안거 결제대중 모두가 청정하게 지니며 용맹정진할 결실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이민년 동안거에는 신흥사 무문관 10명, 백담사 무금선원 12명, 조계종립 기본선원 25명 등 모두 47명의 수자 스님들이 방부를 들여 용맹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가 억불숭유의 조선 역사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본연의 역할을 지켜왔는지를 살펴보는 학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호암산 호합사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선 후기 한양의 사찰과 불교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사찰과 불교를 중심으로 도성불교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실상을 살펴 조선 후기에 불교가
우리 역사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대신 읽은 치사에서 서울의 역사와 불교의 새로운 미래관계를 조망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중심 조계사에서 호합사와 공동으로 한양천도 기념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서울의 가거인 조선의 건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서울의 역사의 시작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회식 직후 이어진 학술회에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정조 때 창건된 용주사는 정조 임금의 지극한 효심과 불교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잘 어우러진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불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양의 경우는 아니지만 1894년 장안사는 100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과 불우한 백성들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했는데 이처럼 불교는 억불의 시대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지켜왔고 그 동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코로나19로 어린이 법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을 위해 찬불과 율동 영상 두 편을 발표했습니다. 포교원은 어제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나는 좋아, 봄바람은 꽃바람 총 두 편을 공개하고 제작에 참여한 약사사 어린이 법회 소속 정서준, 송다정, 장다연 법우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영상은 좋은 법 풍경 소리가 음원을 제공했고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소속 진성철, 이영경 지도자가 율동을 지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장 범혜 스님은 영상이 어린이 포교에 큰 역할을 해서 전국 어린이 불자들이 생기발랄하게 율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장다연 어린이는 긴장되기도 했지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종단 홈페이지 포교 자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유튜브 공식 채널과 키즈 부타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는 만공스님 상수제자로 일제에 맞서 전통불교 수호의 앞장선 용음당 법천대선사 열반 72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경내 관음전에서 봉행된 추모다례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중앙종의 의원 종봉스님, 고란사 주지 태설스님 등이 동참해 용음스님의 법향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용음대선사의 뜻을 받들어 마곡사의 수행정진 가풍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곡사는 용음스님의 수행정신을 저희들이 이어받고 또 수행정진을 하는 그런 가풍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 동안으로부터는 무언가를 대원함을 복원해서 일곱 분 선원 수자 스님들을 모시고 지금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음당 법천대선사는 1887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1903년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의 은사로 출가했으며 김용사에서 응아 스님에게 경학을 배웠고 수덕사로 돌아와 강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어 수덕사 조실로 추대돼 후학들을 제접하다가 1951년 마곡사 토굴암에서 세수 65세, 법납 48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한국 문학과 대승불교를 널리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1회 천태문학상 시상식이 열려 김수경 작가의 시 별지화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천태종은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제1회 천태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8명의 수상자를 시상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김수경 작가의 시 별지화는 연꽃을 매개로 자아가 본래 면목과 만나는 과정을 감각적 표현으로 형상화했고 특히 식물성 부처라는 전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해 상패와 함께 상금 1,000만 원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썩지 않게 다스리는 일이라 여겼다. 그런데 틈 하나 없이 나무를 껴안고 놓지 않는다. 이것은 밀봉이 아니라 밀착. 제발.
우수상은 박정수 작가의 시조 고봉밥과 윤정임 작가의 소설 길 닦음에 대하여가 수상했고, 장려상은 전호연 씨의 시 흰 고무신에 담긴 꽃과 이가별 씨의 시조 화엄 달빛 등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이 주최하고 금강신문사가 주관하는 천태문학상의 재정 취지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감동적으로 전하여서 삶의 고를 여의고 진리의 연락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외 반출 문화재를 되찾는 노력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악산 신흥사 성보문화재 무사환수에 속초시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흥사 영산회상도의 환지본처와 보물지정에 큰 역할을 했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시황도 내점의 환지본처에도 애쓰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님이신데요. 네. 시장님께서는 속초에서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신흥사, 속초시 하면은 신흥사도 관계가 깊고, 네. 이 신흥사가 속초의 대표 사찰인데, 네, 그렇습니다. 영산회상도라고 미국에 유출됐다가 66년 만에 돌아왔어요. 2년 네, 전에. 네.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로도 지정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속초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영산회상도 환수와 네. 보물 지정,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시장님은 보십니까? 영산회상도의 환수는 네. 신흥사, 예. 환수는 문화재는 제자리에 꼭 돌아가야 한다는 환지 네. 본처의 정당성을 부여했고요. 예. 또 그 신흥사의 영산회상도가 지난 10월 26일 날 보물로 지정됐다는 것은 예. 그 역사성과 예술성과 예. 또 작품성을 예.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문화재는 예. 제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는 참 아픈 역사가 많았습니다. 고려시대 때 몽고 침략으로 문화재가 많이 유출됐고 예. 또 조선시대 와서는 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또 예. 많이 또 약탈이 됐고요. 근현대 때는 일제강점기 때 많이 없어졌고 지금 신흥사의 영산회상도는 예. 한국전쟁 때 예. 예. 그게 이제 유출됐다가 예. 이제 제자리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예.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유산이고. 그렇죠. 예. 이게 되돌았다. 제자리에 온 거라지 않습니까? 예. 시황도도 환수가 됐는데 네. 시황도 불화는 이게 다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 다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맞습니다. 예. 시향도는 말 그 자체대로 열폭의 병풍을 뒤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여섯 폭은 돌아왔는데 네 폭은 지금 미국의 마이크로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마이크로가 아니라 예. 메트로폴리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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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을 이제 환수를 위해서 우리 속초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19 때문에 예, 예. 그 활동이 조금 주춤했는데 예. 향후에는 예. 우리 속초시도 같이 협조해서 예. 시향도 전체가 다시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초시에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신흥사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또 네. 손을 잡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있죠. 예. 잘 아시다시피 예. 우리 속초시는 국립공원 설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악산에 신흥사라는 그 절은 잘 아시다시피 조계종 삼교구 본사가 있는 절이고 인근의 양양의 진전사는 예. 예, 우리 종찰 아닙니까? 예. 예, 우리 조계종의 예, 저기 종찰로서의 예. 역할이 있고 고성에는 또 건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초권은 예. 불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물과 고기하고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예. 어려서부터 신흥사의 어머님 손을 붙잡고 이제 다녔는데 예. 대학도 우리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쳐서 아. 어찌 보면 예. 제가 오늘 있기까지 우리 저 불교의 또 예,
힘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된 이후에는 네. 그렇다고 개신교라든가 천주교하고도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예, 예. 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장님은 그러니까 속초 태생이시고 네. 대학은 동국대를 나오시고 예.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국인상도 받으셨죠? 맞습니다. 참 예. 과분하게 이렇게 받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불교 학생회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설악 무산 그 오연 예, 스님께서 예. 제 법명을 주셨어요. 덕중이라고 예. 법명도 갖고 있는데 참 큰 어른 스님이 예, 한 4년 전에 열반하셔서 좀 안타깝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시장님이 앞으로 이제 불교계와 상생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또 우리 현안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속초 하면은 또 35년 수건 사업이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 동서 고속화 철도 이를 이제 완성하는 게 중요 현안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동서 고속화 철도라는 것은 네. 용산에서 춘천을 거쳐서 속초까지 이어지는 그 KTX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예. 1시간 40분 만에 예. 용산에서 속초까지 오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철도 노선이 될 겁니다. 예. 지난 10월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속초를 오셔서 착공식을 열어주셨거든요. 오. 이게 이제 2027년 5년 후면은 이제 완공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서고속철도의 의미는 네. 한동안 우리 강원도가 사실 변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북방 항로라든지 북방 교역의 전초 기지 예. 또는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아주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시가 된 지는 60년 됐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1963년 예. 1월 1일 날 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예, 2023년이 되면 예. 속초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예. 아주 의미 있는 해가 되고요. 예. 시장인 저로서는 과거 60년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로 좀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워놓은 게 있으세요? 지금? 예. 구체적인 비전 같은 거? 예. 지금 예. 이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서 속초시 청사가 한 57년 됐습니다. 오래됐군요. 예, 속초시가 예. 청사가.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제 남부권으로 옮기면서 신청사를 만들면서 예. 속초시 내에 예. 지역 균형 발전도 이렇게 하고 이제 속초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끝으로 네. 시청자와 불자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네. 부처님의 자비 정신과 예. 예, 불교에서 말하는 이타심을 바탕으로 해서 남이 아닌 함께 가는 예. 속초, 소통하는 속초,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속초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가고 싶은 도시로 알고 있는 네. 속초시의 시장 이병선 시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 네. 이병선 시장님.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12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